이쪽은 1층 아닌 1층이 되어버렸고요. 밑에가 그쪽에는 또 월세 임차를 받고 여기는 또 1층인데 복층으로 올라가서 여기도 1층 임차료를 받고 한 호실 이렇게 있고 한 호실은 4층이랑 5층 복층으로 다 쓰는 거 본인들이 직접 살 집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사람들이 영상 나가면 진짜 로망이겠는데요? 진짜 로망이죠. 지금 시부야 어디 신주쿠에 온 게 아니라 울산 속에 이자카야 술집을 해서 또 건물주가 돼서 대박나신 분 그분을 드디어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건 2기 호리번호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에 살고 있는 이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 반대하지 않았어요? 허허벌판이라니까요. 제가 반대했죠. 도대체 이건 무슨 짓이냐. 나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평당 500만 원 정도 줬을 것 같아요. 지금 평당 지금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한번 좀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네 당연하죠. 좀 이동해볼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네네 네, 가시죠 가시죠. 와 대표님 저도 안 해본 노출 콘크리트를 해보렀어요. 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때요? 이거 한 좀 몇 년 지나면 또 어떻게 또 관리 돈 드려야 되지 않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치민다 하면은 이제 한 4, 5년 정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겠지만 한 번 더 색칠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어느 건물이나 그 보수 비용은 어느 정도 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열이 외단열이 아니고 내단열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도 이렇게 집어먹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 대신에 장점은 개인적인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좋아요. 이뻐요. 주변 건물들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이게 딱 돋보이잖아요. 공릉 라라브레드처럼. 아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뭐가 중요했냐면 저희가 이 건물을 짓고 여기 다 공실일 때 네. 저희만 다 찼어요. 임차가 일단은 건물이 이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뻐야지 임차인들도 우리가 신발 옷 사러 갔을 때 이뻐야 사죠 그죠? 성능이 좋고 하더라도 이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코어가 따로 빠져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일부러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이쪽도 이제 설계사 분께서 좀 영향력이 컸었죠. 전 맨 처음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왜 코너 땅을 저기처럼 정원을 집어넣고 왜 이렇게 만드느냐 코너를 살려야지 저 한 번만 믿고 그냥 한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좀 따라와 보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설계사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해서 나왔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죠. 그 설계사분이 네. 철학이 네. 우리 옛날 90년대 때 뛰어놀던 골목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두 번째 건물 할 때는 네. 저희 저까지 이렇게 이어버린 거죠.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아기자기하게 이쪽에 인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로처럼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여기에 임차하신 분들은 너무 좋겠네. 그렇죠. 하나의 길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원래 끊어졌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차장이 두 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뭔가 문화 상점이나 버스킹 무대도 만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에게도 즐거운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트래픽을 계속 올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또 지방에는 그런 데가 많지 않은데 와, 우리 동네 이런 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뭔가 좀 핫한 것들을 빨리 가져와서 여기서 뭔가 좀 문화를 전파하는 것도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또 올라가 보시죠. 가보시죠. 네. 여기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1층이고 건축을 할 때 대지가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은 1층 아닌 1층이 되어버렸고요. 밑에가 그쪽에는 또 월세 임차를 받고 여기는 또 1층인데 복층으로 올라가서 여기도 1층 임차료를 받고 건축물 대장상으로 네일샵은 몇 층이에요? 1층으로 돼 있고 여기도 1층. 여기 2층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 근데 2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를 활용했네. 그러면 1층이 두 개라는 거야. 그러면 임대료는 너무 좋은 거죠. 여기도 1층, 저쪽에도 1층. 거기에다가 공간을 층고를 높여가지고 복층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네네. 근데 임차 계셨던 분이 이제 2년 만기하시고 나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들어오고 있는데 금방 찰 것 같은데요? 네네. 우량 임차인을 받아야 되니까 면접 보고. 네. 와 역시. 왜냐면 이 동네 이만한 규모로 해서 네네. 깔끔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상복구를 다 하고 왔나봐요? 원상복구 다 했죠. 야. 와 여기는 몇 층이에요 지금? 카페가 사람 엄청 많네요. 네 여기 손님 정말 많아요. 2층이고 어떻게 보면 3층이죠 건축물 대장상으로는요. 커피가 맛있고 또 케이크 맛있어서 좀 소문이 좀 많이 나면서 이번에 이제 또 계약 연장을 하셨어요 저희랑. 건물이 좋고 예쁘니까 선수들이 들어와. 왜냐면 그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맞아요. 되니까 네. 선순환 구조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호실 이렇게 있고 한 호실은 4층이랑 5층 복층으로 다 쓰는 거. 좋네요. 네, 복층으로 다 쓰고 있고 좋네요. 본인들이 직접 살 집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아유, 신발. 예, 네, 일단 여기는 촬영 금지. 예. 와, 야, 너무 좋다. 와, 진짜. 대박 사건. 옥상에 올라왔네요. 너무, 네. 와, 너무 좋다. 어쩌었을까. 네. 사람들이 이 영상 나가면 진짜 로망이겠는데요? 진짜 로망이죠. 집이 지금 너무 아쉬워요. 이게 복층이랑 애들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라 이제. 엉망이에요. 돼지, 네, 돼지 마옥과 같이 보이긴 한데. 우리 와이프도 볼 건데. 근데 애기 사는 집은 다 똑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못 보여줬는데 영상으로 못하고 네. 이미지로만 대체하더라도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사람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단 있고 프라이버시가 부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공간이 너무 네. 좋아요. 중정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여기서 파티하고 네.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여름에 이제 텐트 쳐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러니까. 야, 풀장 같은 것도 넣을 수. 네네. 좀 물 그러니까. 많이 중량 없는 걸로. 네네. 아.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초대해서 맞아, 지인들 그래. 가족들 다 이렇게 초대해서 파티 네. 와인 파티 하고 그러면 이런 데서 먹으면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이 돈 다 아끼고 그게 아파트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못해요. 아, 이런 프라이빗 네.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거 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돈 아껴요? 네. 제가 취미생활 중에 어항 수조 해수어를 키운다 했잖아요. 네. 그거를 저도 아파트에서 했었어요. 근데 저 녀석이 전기 먹는 하마예요, 진짜. 아파트에서 전기세가 거의 한 30만 원, 40만 원씩 막 나왔었죠. 어마어마한 거죠. 때. 지금 2만 원 나와요. 2만 원? 네. 아. 3km. 주택이 내가 사는 집이라면 네. 3km는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네요. 와, 내 건물 직접 살면서 달면 더해준다. 지금은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했을 때는 3km 지원을 받았고 3km는 제가 돈 들여서 했을 때 30만 원, 40만 원 되는 전기세가 3만 원, 4만 원 나와요. 에어컨 막 빵빵하게 틀어도. 저런 거 설치 안 해봤는데 아, 하고 싶다. 이런 건 진짜 꿀팁이다. 나도 몰랐거든요. 네, 초기 자본금이 조금 든다는 단점과 태풍 올 때 좀 무섭다는 거. 그런 거 빼고는 태양광 추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 로망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멋진 건물주가 될 수가 있구나. 지방이라도 호재가 있고 자기가 직접 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케이스로 많이 좀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이런 건물주들이 많이 나타나게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돈깨비가 좋은 일 하시는 거 이제 아셨구나. 맞아요. 많이 알려주세요. 맞아요. 오길 진짜 잘했고요.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드리죠. 네, 앞으로 이제 네. 저희 애정이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제가 많이 연결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함께 네네. 성장하면서 성공해보시죠.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일단은 대표님이 저한테 특명을 내려주셨잖아요. 울산의 건물왕이 되어라. 아하. 네. 울산의 건물왕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지만 김성호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물을 퍼는 펌프에 펌프 무진만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는 않죠. 그쵸, 그쵸, 그쵸.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중물을 놓을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조금 사업적으로 조금 더 해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저랑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30대인 청년 두 명과 지금 이제 매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마인드가 조금씩 깨이기 시작했어요. 저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면서 거기 2호점, 3호점, 직영점을 오, 좋다, 넣는 걸 일단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도 건물주가 되고 그쪽에 직영점을 넣어서 이자를 내고 수익을 내고 아직 가맹사업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55명 건물주를 만들어 줬던 것처럼 또 하나의 업을 좀 쌓으셔갖고 계속 이렇게 우리 내리사랑으로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건물주 만들어지다 보면 우리가 진짜 스스로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점점 지금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네네. 계속 그렇게 많은 후배들이라든지 같은 파트너들 건물주 만들어 주세요. 네, 당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저도 받은 만큼. 네. 맞아요, 맞아요. 이래서 이게 선순환 순기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네네. 좋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건물주 꾸미신 분들이 그분들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강호동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아하. 반대로 말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기회조차도 오지 않아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건물을 사? 현실적으로 조금 벽이 큰 게 느껴지실 거예요. 현실에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준비를 하시고 계시면 그 기회가 언제든 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준비만이라도 그리고 마인드만이라도 바꾸셔서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시기를 이제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기회는 옵니다. 지금 호림 대표님이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장사 잘했어.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